동대문구가 민원인의 편의 증진을 위해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해 운영 중인데요. 그동안 먼 거리에 있던 등기구까지 가야 했던 불편을 해소해줄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도 설치 완료했다고 합니다. 강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대문구 주민들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는 동대문구청 종합민원실. 코로나19로부터 안전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비대면 업무 처리 방식을 확대하고 종합민원실 이용 만족도 설문조사를 통해 꾸준히 서비스 품질을 높이고 있습니다. 얼마 전 구청사 내에 있던 무인 민원 발급기 두 대를 구청사 광장 오른편에 있는 종합민원실 출입구역 5개 부스로 이전 설치해 1년 365일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 데 이어 종합민원실에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가 설치됐습니다. 지난해 7월, 신설동에 있던 동대문 등기소가 서울 북부지방법원 등기국으로 통합돼 도봉구 창동으로 이전됐습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창동의 등기구까지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었습니다. 구는 구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대법원의 법원행정처와 지속적인 업무 협의를 추진해왔는데요. 대법원의 최종 적합 판정을 받아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를 설치하게 됐습니다. 법인용 무인 민원 발급기에서 발급 가능한 서류는 법인 등기부 등본, 법인 인감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본 세 종이며 발급기 운영 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단 주말과 공휴일은 운영하지 않습니다. 한편 동대문구는 지역 곳곳에 총 34대의 무인 민원 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무인 민원 발급기의 위치와 발급기별 발급 가능 서류는 동대문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NB 뉴스 강유진입니다.